정발입니다. 오늘은 홍합을 넣은 시원한 어묵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홍합을 넣는 이유는요, 요새 홍합이 제철이라서 살이 꽉 차 있고요. 어묵만 넣고 탕을 끓였을 때보다 홍합을 넣으면 국물이 더 시원해서 더 맛있어요. 먼저 뚝배기에다가 오늘 해줄 건데요. 뚝배기는 육수를 부어서 먼저 만들게요. 육수는 이전에 영상을 보시면요, 멸치 육수 만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그 육수 만들어가지고 오늘 사용했어요. 육수는 우리 종이컵 기준으로요, 2컵, 4컵을 넣어주세요. 종이컵 기준으로 4컵 넣어주시고요. 자, 무는요, 우리 이쁘게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원형으로 된 거를 4분의 1로 잘라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칼집을 내서요, 은행잎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가운데를 V자로 파면 은행잎처럼 되기도 하고요, 하트 모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든 무를, 그래서 이 어묵탕,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간 어묵탕을 사랑하는 연인에게 끓여주면서 술 한 잔, 이때 술은 금요일 저녁에 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무는요, 지금 육수에다가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어묵 이렇게 꼬지에 끼워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제 꼬지에 끼우지 않고 그냥 길게 썰게요. 오늘 어묵을 길쭉길쭉하게, 짧게 하라고? 왜냐면 먹을 때 추잡해. 야, 뭐가 추잡해? 야, 그 정도 길이는 안 되잖아. 더 짧게 잘라? 그냥 싹둑 잘라버릴게요. 반을 잘라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른 미역은 이렇게 물에다가 불려놨어요, 조금.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기를 꾹 짠 다음에 같이 이 육수에다가 무와 같이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대파, 대파는 송송 썰기 썰어서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끝부분을 예쁘게 도려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 이 자른 그 끝부분은 버리지 말고 육수, 여기 국물에다가 같이 넣고 끓이세요. 그리고 이 표고버섯은 이 별 모양을 만들 거예요. 별 모양 가운데에다가 직각으로 칼을 넣으시고요, 사선으로 쭉 빼면은 뿜이 나오죠. 자, 다시 X자로 밀고 당기고, 다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을 이렇게 만드세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홍합을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후추를 갈아서 넣어주시고, 홍합 넣고 나서 술을 약간 넣어주세요. 술을 약간 넣으면 비린 맛이 이 알코올에 의해서 날아가니까요, 약간 넣어주고 같이 끓여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홍합이 입을 이렇게 벌어지면, 홍합이 지금 양이 많으니까 살을 한 반 정도 이렇게 발라내주세요. 편하게 드시려면 다 발라내도 되는데 너무 다 발라내면은 고기가 별로 좀 빈티나 보일 수 있으니까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살을 발라내주고, 살을 발라내면 이때 어묵, 우리 잘라놨던 어묵 있죠? 어묵을 넣어주시고요. 어묵을 넣고 한번 끓여줍니다. 이때 칼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청양고추 한두 개 정도 다져가지고 넣으시면 칼칼하기 더 맛있죠.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약간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약간. 그 다음에 이거 드셔보시고요, 간이 싱겁다 생각하시면 국간장을 약간 넣어주시면 돼요. 진간장 넣지 마시고 국간장을 약간 넣으세요. 어묵탕을 담고요, 홍합 어묵탕을 담고 파를 뿌려서. 자,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약간 뿌려서 예쁘게 모양낸 홍합을 같이, 홍합이 아니라 무늬 표고버섯을 같이 올려서 마무리해주시면 끝!